어느새 아내도 그런 하루하루가 익숙해졌습니다. 때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찾고 그것으로 다음 계절을 준비할 줄도 알게 됐다는데요. 항아리 가득 지난 시간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야생에서 나는 개복숭아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5월쯤에 따가지고 이렇게 효소를 담아놔요. 그다음에 시원하게 이제 음료처럼 같이 타서 물에 타서 먹어도 되고요. 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유용한 식재료로 쓰이죠. 아내 덕분에 혼자서는 몰랐던 작은 행복까지 만끽하고 있다는 자연이. 정말 맛있다. 끝내줘.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숙명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고요히 날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새처럼 그렇게 조용히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느리게 조금 느리면 어떠하리요? 웃음 가득한 꿈이 그 꽃 불값산 산자락에서 커가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특별한 우리맛을 찾아 새로운 맛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우리맛 러. 오늘 주인공은 반짝이는 눈빛 갑옷 뽐내며 우리 곁으로 돌아온 삼치 되시겠다. 가을의 끝에서 만난 오지고 푸진 맛, 시린 속 따뜻하고 두둑하게 채워줄 나로도 삼치 밥상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우주센터가 자리 잡은 이곳은 고흥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나로도인데요. 차를 타고 연육교를 내달리다 보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잔잔한 바다를 깨우며 삼치 잡이에 나서는데요. 한 2시간 나갑니다. 2시간. 그럼도 그네까지 가야 되니까. 나로도에서 출발하셔도 경인도까지 나가세요? 아, 이게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삼치가 수온이 조금 높은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라도 그냥 수온이 낮고하기 때문에 그럼도까지 가야 됩니다. 어허라, 추운 곳은 싫어를 외치며 더 깊고 따뜻한 거문도 앞바다까지 먼 길 떠났죠. 도착하기 무섭게 손이 바빠지는데요. 미끼를 끼우고 기다란 대나무 낚싯대를 펼치는 일도 모두 선장님의 몫입니다. 대나무 낚싯대를 혼자 네. 하시면 안 힘드세요? 아, 우리 밥판장 있어요. 밥판장이요? 네. 파트너의 실체가 궁금해지는 가운데 밥판장 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갑판장. 아니, 갑판이요? 대체 무슨 일이지? 걔 아니에요? 아, 심심하니까 네. 데리고 다녀요. 아니, 바다 안 가도 이렇게 멀미하는 것 같은데요? 잘하고 안심하니 좋아요. 그 사이 수십 개의 낚시 바늘이 바다에 뿌려지고 파도 따라 트위스트를 추며 삼치를 유혹하는데 삼치가 물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거무줄 보이죠? 거무줄이 쫙 늘어나요. 거무줄 쫙 늘어나면 여기 삼각형이나 돼 있는 부분이 일자로 딱 펴져요. 맞아. 오, 늘렸어요. 그 누가 봐도 팽팽하게 당겨진 줄 삼치 요 녀석 딱 끌렸다. 이어서 선장님의 진기 명기가 펼쳐집니다. 자, 삼치 옵니다. 삼치. 반가운 탄성이 터져 나오는데 푸른 물살 힘차게 가르며 위풍당당 그 모습 드러내니 오, 그 참치 아니에요? 야, 역시 힘도 천하 장사다. 이 지역 삼치는 빛깔부터 크기까지 그 자태가 남다른데 저렇게 커요? 서울에서는 삼치 구이 먹으면은 삼치 되게 손바닥만한 게 작던데요. 그러니까 네. 그 1kg 미만짜리를 네. 삼치가 아니고 이제 삼치 새끼를 갖다 이제 거시라 그래요. 거시. 네. 네, 거시를 이제 서울 사람들 삼치라 그래. 여기에 진짜 삼치죠. 와, 네. 그럼 저희가 먹는 거 이 삼치가 아니고 삼치 새끼 같은 거지. 그렇다. 지금부터 제대로 된 삼치 구경 한번 해보자. 건물 밖에서 삼치가 연이어 올라오고 활짝이는 모습을 보니 지켜보는 이의 가슴도 두근반 세근반. 여러분 대박 아니요? 한 5kg 나가서 5kg. 진짜 참치만해요. 자자자자자자 진정하고 삼치 신체 검사 실시.
야, 그 길이만도 1m